소피아 신박사의 자녀교육. 이 방송은 미국 오렌지 카운티 플러턴에 있는 애니멀 메디컬 클리닉에서 제공합니다. 전화번호는 714-990-1411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다시 한번 6세 이전의 교육의 목적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짚어본 다음에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로 윤미란 집사님이 나오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6세 이전의 자녀 교육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로 모든 것이 세속화되고 물질 만능주의가 범람한 세상에서 이 백지와 같은 상태의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소수 민족으로서 이 미국에서 또 타지에서 각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잘 양육하여서 미국과 세계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지도자로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당대의 2세대 또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꿈을 갖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준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이룰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장래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민교회에서는 2세 지도자들이 매우 부족합니다.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이민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에는 한 80% 이상의 교회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이민 온 타민족들이 그러한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잠깐 사이에 그러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만드는 것은 적어도 몇십 년이 걸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넷째로는요. 각 가정이 번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드시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매번 이걸 짚어나갔는데요.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고 결혼시켜서 손주들을 둠으로써 대를 잇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자손손에게 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요. 훌륭한 인품과 자질을 가진 자로서 키우기 위해서는 이 조기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어려서부터 남에게 베풀 줄 알고 올바른 훈육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할 수 있게 하면 이러한 자녀들은 바로 건강하고 여러 재능을 가진 자로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회 나가서도 훌륭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아이 자신이 다양한 언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을 접하고 가리키고 또 그런 데서 습득되어진다면은요. 또 체력이 건강하여서 여러 운동을 즐길 수도 있겠죠. 또 음악과 미적 감각을 지니고 자신을 절제할 줄 알게 됩니다. 이런 어렸을 때부터 훈육과 교육은 이러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줄도 알고요. 훌륭한 대인관계를 할 줄 알아서 그들이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 교육은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부모가 열심히 공부하고 배운 것을 자녀에게 적용하여서 좋은 결실을 맺는다면 당대 또는 다음 세대 우리 후세대에 큰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조급함을 갖지 말고요. 차분히 자녀를 사랑하고 훈육한다면 아주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윤 집사님하고 자녀를 키우고 있는 우리 윤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누기 전에 노래 한 곡을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게스트로 윤미란 집사님을 모셨습니다. 집사님, 자녀를 몇을 두었죠? 저는 둘입니다. 첫째 아이는 7살 노아이고요. 둘째 아이는 2살 티모인데요. 네. 둘 다 남자아이예요. 네, 그러면 이 방송을 많이 듣고 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아이의 곤란한 행동에 대한 대처 요령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네. 어떠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나오셨는지 한번 그 어린아이의 성격과 행동과 성장 단계를 파악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엇보다도요. 그래서 아이를 잘 보살필 때 이러이러한 일들이 가끔 부닥치죠. 그럴 때 그런데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림으로써 어쩔 때는 정말 체벌을 가하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억제하는지 한번 배우도록 할까요? 네. 한번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너무 시급한 질문은요. 하루 종일 애들을 정말 잘 돌보거든요. 근데 어느 한순간 짜증이 확 올라와서 그걸 참지 못하고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사님? 그럴 때는요, 아이들이 그 왜 짜증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짜증이 날 수도 있고요. 그죠? 어떤 네. 감정상에서 그럴 때는요, 좀 마음을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세요. 천천히 그리고 내쉬고 그리고 좋아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천천히 10초 정도 있잖아요. 깊은 심호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용한 곳을 찾아서 안정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좀 쉼을 누려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저희 사실 뒷산이 있어서 또 이제 폐류에 나가요. 그러면 이제 폐류에 나가서 아주 긴 호흡을 한번 하고 제가 이제는 그 웃음 치료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서티피케이트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끔은 이렇게 하하 거리면서 막 웃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분이 업되는 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계속 그 다운되고 우울증까지 생길 것 같으면요. 네. 이 아이의 일을 상담가에게 누군가의 상담가에게 상담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박사님, 그런데요, 제가 아이를 보니까 네.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점점 자라면서 어렸을 때 보이던 작은 문제가 점점 커지고 이 아이의 성격으로 형성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책도 읽어보고 그런데 이게 잘 적용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박사님? 그리고 혹시 우리 네. 집사님 그 문제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아이한테서 볼 때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저의 단점이 아이에게서 보일 때 네. 그거를 넘고 아이를 포용하기가 너무 힘들고 네. 그 단점으로 인해서 제가 인생살이가 힘들었던 걸 생각하면서 이거를 보호해줘야지 하는 생각보다도 말도 못 알아듣는 애한테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생겨라는 어려운 말까지 쓰면서 네. 애를 너무 괴롭히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죠. 아이들에게 막 그냥 다그치고 데려. 네. 예.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요. 정말 문제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이가 무엇 때문에 저런 그 짜증을 내고 또 화를 내고 이러한 것인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가장 나은 방법은 어떤 것인지 또 잘 될지 어떨지 아이디어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시험을 해봐야 돼요. 또 잘 안 되었다면 다른 아이디어를 또 시험하고 트라이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요. 특별히 아이의 그 눈을 맞춘다 그러죠. 시선을 맞추고 냉정하게 강조하면서 규칙을 설명을 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무조건 NO!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그 강압에 한 번에 스탑을 시켜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는
똑같은 강압적으로 그 한다 그래서 아이가 멈추지 않습니다. 더 큰 강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매를 한 차례 때렸을 때 아이가 들었어요. 두 번째 똑같은 일을 잘못 반복했을 땐 하나 가지고는 안 듣는다 그러죠. 한 차례 한 몇 차례를 두 번 더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강압적으로 들어가야지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을 냉정하게 잘 부모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새로운 규칙은 반복해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 스스로가 들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네, I understand 할 수 있게 아이들이 그런 규칙은 이치에 맞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아이란 그 존재 자체가 어떤 성장 단계에 있든지 간에 부모를 시험하는 존재예요. 아이들이 계속 그 반항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때 그냥 응석받이로 져주거나 하면은 계속 그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가 돼요. 그렇게 네. 되다 보면은. 그래서 따라서 아이를 대할 때는 항상 어떠한 것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냉정하게 대응하고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Continuous, 똑같은.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 기분이 좋았을 때는 네. 아, 다 허락해요. 네. 그렇죠? 네. Allowed 하고 네. 다 좋다 좋다 했는데 내가 기분이 조금 나쁘면 네. 그건 무조건 야단치죠. 네. 그거를 하지 마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아이들에게 흥미로운 말, 칭찬되는 말, 그 모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면은 또 정해진 규칙과 모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곧 아이의 곤란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든 대처해야만 할 때는 이 요령이 가장 중요하겠죠. 아이의 행동 변화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아이의 행동의 변화에 할 만한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는 적용을 시키는 게 있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 질문은 또 있습니까? 네. 정말 정말 괴로웠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네. 지금은 7살인데 4살부터 프리스쿨을 보냈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종일 아이가 있으면 이제 새로 태어난 둘째를 제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종일반에 이제 보내게 됐는데 가기 싫다고 네. 이제 그렇죠. 우는 아이는 아니라서 자꾸 음흠. 이렇게 아이가 소극적이 돼서 네. 원인이 뭔가 봤더니 그 프리스쿨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데요. 네네네. 그렇죠. 프리스쿨 네. 제가 프리스쿨 선생을 미국에서만 5년을 했어요. 미국 학교에서 네. 그 한국 학생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항상 프리스쿨은 그 냅 타임이 있어요. 낮잠 네. 자는 시간, 취침 시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낮잠을 잘 때 아이들이 어떤 애는 자지 않고 계속 그 시간을 우는 아이들도 봤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우리 티모나 우리 노아가 그런 시간이 있었군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아예 낮잠을 자는 것도 아니 안 자는 것도 아닌데 만약에 12시부터 2시까지 만약에 잠을 자면 1시 반 정도에 이제 잠이 들기 시작하고 또 2시에 다 같이 깨야 하는데 또 깨는 것도 어려워하고 근데 이 아이가 밤에도 잘 안 자려고 해요. 네. 그래서 얼굴은 9시부터 잠이 오는 것 같은데 음흠. 무슨 게 일이 있거나 그러면 11시, 12시, 새벽 1시가 돼도 어떨 때는 잠을 안 자요. 네. 그래서 취침 시간이 보통 11시 이럴 때 잠을 자서 어떻게 하면 좀 일찍 재울까 남편하고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사님? 네,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그 굉장히 에너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뭐 잠도 잘 안 자고 막 그러는데 아이들에게 그 에너지를 소모를 시키면 필요해서 자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그 이제 낮에 충분한 에너지 소모가 또 필요하고요. 아이들에게 이제는 보기에도 이제 필요한데도 휴식이 필요한데도 낮잠을 좀 재워주는 참 좋겠다 해서 이렇게 재우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막 애들은 싫어해서 막 웁니다.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이럴 때는 아이들과의 그 게임을 통해서 게임을 하면서요 굉장히 그거를 실제로 한번 연습을 해볼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그
뭐 예를 들어서 쥐와 고양이를 내 나는 고양이야 너는 쥐야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아이들 고양이를 깨우지 않으면 안 돼. 자고 있는 고양이를. 그러면서 이제 게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조용히 가자. 그래서 아이에게 귓속말도 해주고요. 또 어떨 때는 이제는 그 쥐는 쥐의 역할을 할 때는 찍찍찍찍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발끝으로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그 게임을 하면서요. 네. 이 아이에게 서서히 하면서 자기 아이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걸 네. 하는 거예요. 네. 맨 처음부터 습관을 시키는 거죠.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가 아 지금이 이제 잠자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들어가서 침대 속에 들어가서 아이에게 쓰다듬자는 네. 머리를 쓰다듬고 또 책을 읽어주면서 낮잠을 재우는 거죠. 네. 예.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 이 시간은 낮잠을 자는 시간이구나. 그 다음에 네. 다시 일어났을 때 가장 낮잠 자고 일어나는 그 시간이 그 다음이 네. 굉장히 애들은 좋아해요. 아. 그렇다면 이제 맛있는 것도 주고 네. 또 굉장히 그렇게 하다면은 낮잠 자고 나면 내가 뭔가 얻는 뭐든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즐거워해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상급을 주면서 하면서 네. 그 다음에 바로 아이들 어렸을 땐 더 어렸을 때는요 낮잠 자고 일어난 그 30분 안에요. 아이들에게 많은 그 뇌의 발달을 위해서 가르칠 수가 있어요. 아. 이분 아이 베이비의 때 네. 안고서 말 못하잖아요. 그때 네. 그때 많은 책을 읽어주고 아. 또 얘기해주고 이때 그냥 아이들에게는 정말 폭포수처럼 들어갑니다. 스폰지처럼 네. 받아들여요. 아이가 뭘 알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는 정말 이럴 때 그러니까 가장 낮잠 자고 난 바로 그 시간이 가장 아이들에게는 훌륭한 그 교육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네. 좀 이해됐습니까? 아, 너무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질문 또 있습니다. 네, 네, 네. 큰아이가 3살이 넘어가면서 이제 점점 남자아이가 되어 가는 중이고 지금 7살인데요. 이 활동하는 것이 너무 활동적이에요. 네. 이렇게 그냥 손만 대충 벌리면 될 것 같은데 막 손 발을 다 펼쳐가지고 막 거세게 뛰어오고 거세게 네. 달려오고 소리도 막 차 안에 있으면 비명을 지르고 네.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통제를 해야 할지 예, 잘 예. 모르는 순간이 너무 많아요. 네. 남자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네. 집사님. 그리고 가장 좀, 좀 힘든 시기잖아요. 두 살 반 네. 정도 되면 아주 그냥 미운 오리라고 할 정도로 네. 헤이트하는 그 시간입니다. 부모로서는. 그런데 또 둘 다 다 남자였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그거를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의 유난스럽고 감당하기 힘든 행동을 아마 계속해서 참아왔을 것이에요.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 조금 침착해 줄 수 있고 어른도 제 정신을 차리기 위한 뭔가가 필요한 게 뭔가 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럴 때는요. 아이하고 진짜 저는 아이들과 많이 놀아줄수록 아이들에게는 많은 그 뇌의 활동을 주고 네. 있고요. 아이들은 조기 교육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뇌의 자극이 아이들에게 필요하거든요. 이럴 네. 때 많은 것을 해줘요. 특별히 조금 더 큰 애들은요. 그 큰 그 악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큰 북도 두드리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뭐 쿵쿵 소리 나게끔 막 두들기게 하고 심벌즈나 이런 악기 같은 것도 막 놀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아예 에너지를 다른 쪽으로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원에 가면 우리 그 철봉 같은 거 막 타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 그 온 그 몸으로 할 수 있는 네. 그러한 것들을 하다 보면은 에너지가 발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손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또 두드릴 수도 있고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배도 두드리고 네.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집안에서 하면 막 그릇도 네. 두드리고 있고 네. 상자, 빈캔 같은 거 그러니까 네. 나무숟가락으로 두드리고 새숟가락으로도 두드려가지고 소리가 내잖아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에게 네. 지나친 행동을 자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같이 네. 함으로써.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어떨 때는 영 참고 보기 힘들었던 아이의 행동이 조금 시끄러운 목소리 같은 것도 조금은 해결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두들겨서 네. 소리 내는 거. 그 음악의 그 성향도 개취합할 수도 있고요. 네. 어쩔 때는 이제는 만약에 세탁기 소리에서도 쿵쿵쿵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를 쉬쉬 돌아가는 거 발끝으로 걷을 때 이렇게 땅땅땅땅 하잖아요. 걸음. 네. 그런 것들도 아이에게는 굉장히 그 음악적인 재능을 길러줄 수 있는 아이디어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막 집안을 헤집고 다닐 경우에 네. 그런 것들을 싫어하지 마시고 네. 같이 그 놀아주고 네. 같이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언젠가 그게 충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끄러운 것도 스탑합니다. 이제 no more. 아이들이 이제는 이제 충족되다 보면은 그 아이들이 그것을 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이를 잘 이용하면은 잘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이 놀아주면 되는군요. 네,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요. 이 정서에서도 그 애착 장애 오는 많은 아이들이 같이 부모와 그 애착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러오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성품이 아이들이 그 네. 형성되는데요. 그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이건 나중에 또 다룰 건데요. 네. 그런 것에서 오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아이하고 어렸을 때는 많이 놀아주고 네. 아이들에게 그 놀이로서 아이들 네. 스스로 배울 네. 수 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가서 아이들이 그 많은 에너지를 어떻게 쓸겠어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자연을 통해서 나가서 네. 넓은 공원에 가서 또 산에 놀러 가서 바다에 놀러 가서 이러한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네. 아이들은 자연히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네. 네. 그럼 그 다음 질문 한번 우리 넘어갈까요? 네. 저희 아이가 자주 물어요. 그렇군요. 네. 요즘에는 이제 저한테 속이 상하면 정말 아프게 물어요. 네. 그래서 아프다고 해도 물고 그래서 아파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박사님? 그렇군요. 이 무는 거요. 참 그 이 무는 게 사실 그 무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네. 자기가 그 무는 거로 자기의 그걸 나타내거든요. 제가 프리스쿨 선생이 2.5세부터 시작을 했어요. 가장 어린 애들을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이 어떤 애들은 말을 제대로 못하는 애들이 옵니다. 그런 애들은 말은 못하지 행동이 빨리 해야 되니까 어떤 애는 가끔 무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제는 무슨 장난감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네. 그러면 우리는 무는 거에 대해서는 가장 큰 선생님들이 아주 반응을 심하게 합니다. 이거는 위험한 상태로 계속 네. 나대는 습관이 돼버리니까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기 방어 본능에서 남을 물어버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아이들에게 소극적인 행동을 능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그러니까 빵 같은 거 있잖아요. 소프트한 것을 물어서 네. 물게 한 후에 네. 치아의 형태를 보여줘요. 그런 네. 다음에 빵을 먹게 하면 좀 그러한 것들을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는데요. 네. 아이들에게 그 점토를 조금 꺼내서 아이스 캔디 막대기 같은 거를 꽉 누르게 보면은 그 꽉 누르게 해보세요. 그러면 네. 이빨 자국이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점토는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말은 할 수 없죠. 네. 그런데 그 아프다고 점토 이렇게 이빨 자국 난 것이 말은 하지 않지만 흔적은 남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를 보여주면서 사람에게는 감각이 있기 때문에 깨물면 아프고 피부에 상처가 남는다는 사실을 아이에게 말해줘야 돼요. 강조해줘야 네. 돼요. 네. 어떤 애들이 물었을 때 이제 핏자국까지 나는 애들이 네. 있어요. 상처뿐만이 아니라. 네. 그랬을 때 어떤 어머니는 또 그랬대요. 이제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물었대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아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너가 이렇게 물면 아프단다. 딴 애들이 얼마나 아픈지 아니 어쩔 때는 피도 난다. 이걸 설명해 주는 거죠. 네.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계속 네. 그렇다고 계속 물으라는 게 아니고 네. 그렇게 한번 하면서 또 딴 것도 이러한 점토로 또 이러한 네. 막대기나 이렇게 해서 네. 자기 이빨도
아프지만은 이 딴 사람들이 얼마나 아프다는 거를 네.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이가 물어버린 상태에서 빵이나 점토 중에서 네. 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네. 자기가 무는 것 위에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없는지 아이 스스로 생각하게 하면 네. 어떠겠어요? 물지 말고 딴 방법이 어떤 것 같아요? 네. 아이에게 너가 나에게 그렇게 하면은 안 돼 하면 선생님한테 말을 하든지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선생님한테 반드시 얘기하라 그래요. 네. 그래서 물지 못하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무는 경우는 교장 선생님한테 데려가요. 그래서 네. 거기에서 얘기 리포트를 쓰고 그건 네. 반드시 부모한테 우리는 리포트를 씁니다. 네. 제가 미국 학교에서 그러고 나서 그 부모한테도 양쪽에 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걔한테는 타임아웃을 시켜요. 네.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끔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교장 선생님 그 방에 가서 타임아웃을 시킵니다. 이 무는 거에 대해서 네. 습관적으로 되지 않도록 한번 네. 했을 때 네. 아이들에게 그거를 그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어떤 게 있을 때 안 했을 때 네. 아 그렇게 물지 않았을 때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무는 이외의 방법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얘가 나를 화를 나게 해서 물지 말고 딴 방법. 그래서는 네. 그러한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네. 나누도록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러한 방법이 없는지 이러한 아이 스스로 생각하게끔 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적었습니다. 네. 질문 또 있는데요. 네네. 둘째가 이제 곧 세 살이 됐는데, 네. 이제 어렸을 때는 크레용으로 낙서를 할 때, 네. 그냥 자기 의지 없이 그냥 보이니까 아무데나 낙서를 했는데, 네. 요즘에는 말을 좀 알아들으니까 낙서하지 말라고 하면 더해요. 그렇죠. 아이들은. 네. 네. 벽은 거의 다 하얗게 페인트 칠이 돼 있고 그런데 너무 낙서를 해서요. 네. 이걸 어떻게 잡아줘야 될지 가르쳐주세요. 아, 어린아이들은 다 낙서하죠. 보통. 네. 근데 이제는 정말 페인트를 싹 했는데 거기에서다 낙서를 하면은 너무너무 화가 날 거예요. 부모님들은. 근데 네. 어린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은요. 거기 네. 화를 내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아이들에게는 그 호기심과 상상력과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크레용 같은 거 주면요. 벽이나 가구나 바닥 눈에 보이는 장소라는 장소는 모두 낙서를 해대는 게 아이들이에요. 이럴 때는 아이들에게 그것을 더 호기심을 발하기 위해서 상상력을 발하기 위해서는요. 네. 아이들에게 마음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네. 하면 좋으냐면요. 네. 큰 백지 큰 거 있잖아요. 네. 종이를 사서 네. 벽에다 붙이는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거기다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시고 네. 또 하나는 바닥에다도 그러니까는 크레용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하면 네. 칭찬해 주시면 돼요. 아, 만약 네. 바닥에나 이렇게 낙서 정말 낙서하지 않을 것에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낙서를 한다는 걸 인식을 해 주십시오. 네. 부모님들은 당연히 네. 하는데 부모님들이 그게 너무 저기 하면은 싫으면은 아무데나 네. 낙서하게 돼 이런 큰 종이에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색을 네. 칠할 수 있도록 벽이나 가구나 바닥 등에 네. 붙여놓는 거죠. 아,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에게 큰 부담 없잖아요. 거기에서 네. 그 정말 네. 뭐라 그럴까요? 너무 신경을 안 쓰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당연히 색칠을 네. 합니다. 저희들도 벽이 남아나질 않았어요. 네. 그 아이들은 그러면서 자라면서 아. 정말 훌륭한 화가가 태어나는 것이에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고집 피우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아이들에게 하지 마라 하면 정말 네. 아이들은 노 할 때 아. 거기서 더 고집이 나오는 네. 거고요. 아, 좀 그렸을 때 칭찬해 주 그러면 더 잘 그리고 거기에 충족되다 보면 그러한 벽에나 낙서를 하지 않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충족을 시켜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 지혜를 얻어야 되겠죠. 지혜롭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 둘째 아이는요, 고집이 네.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의사 표현도 좀 하고 그런 두 살 반이 넘어가니까요, 이제 자기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우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뻔히
억지 부리는 것도 보이고 그렇죠. 저렇게 심하게 울면 나중에 머리가 아플 텐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네. 하루에 정말 12번도 더 울어요. 그냥 이렇게 가다가 살짝 부딪혀도 울고 조금만 이거는 진짜 좋은 마음으로 이건 아니란다라고 말해도 울고 그럴 때는 울보 같은 아들인 네. 때는 너무 어떠 네. 어떠세요 어머니 마음은 그럴 때는 답답해요. 네, 답답하고 그렇죠. 네. 그래요. 아이들은요 우는 거는 자신의 욕구를 관철시키려 할 때 계속 울어대는 울어댑니다. 왜냐하면은 네. 어렸을 때는 베이비 때 말을 못할 때는 제가 그래서 한 살 미만에는 무엇으로 그 아이가 소통을 하죠? 대화하고 하는 거죠? 한 살 미만에요? 네, 말을 못할 때는 아이가 만약 나는 기저귀가 네. 갈고 싶어요. 울어요. 그렇죠. 네. 내가 배가 고파요. 나 여기 아파요. 네. 할 땐 아이들은 당연히 울어요. 네. 울음으로써 예, 자기 표시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저기 어머니도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당장 달려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리거든요. 한 살 미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우는데도 아이가 이제 기저귀가 젖어서 나 기저귀 엄마 갈아주세요. 네. 네. 엄마 나 기저귀가 너무 젖었어요. 그런데도 자기 할 일만 너무 급박해서 아이는 돌아보지 않으면 아이는요. 네. 사회 나가서 신뢰를 잃어. 나는 세상에 나가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구나. 신뢰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우는 거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욕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건데요. 네. 아이들이 크면서 우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아이들을 달랠 만한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의 우는 것을 좀 큰 애들은 막을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요령이 필요하겠죠.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아이와 또 이것도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네. 아이들에게는 그 같이 놀아달라는 그 욕구거든요. 사실은. 네. 엄마는 그거 하지 말고 아빠 그거 하지 말고 나랑 좀 해달라는 거예요. 왜 울겠어요? 네. 그렇지 어머니? 네. 아이가 우는 거는 어떠한 게 필요로 해서 여기가 아 얘가 뭐가 필요하구나. 네. 저거를 다 특별히 나쁜 거가는 안 되겠죠. 뭐 네. 가자를 달라고 울고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을 그 룰이 필요해요. 아이들에게는. 그런데도 애가 자기랑 어떠한 게 가는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거를 벌써 어머니는 눈치를 채셔야 되고요. 네. 그랬을 때 그 아이가 우는 것을 하지 않겠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와 놀아주고 네. 그러니까 게임도 하고 또 거울도 보고 함께 거울 보면서 아 여기는 티모가 여기 있네. 뭐 그럼 애가 갑자기 울다가 무슨 소린가 하면서 이제 그 환경이 바뀌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경을 바뀌 애가 이제는 막 울 때 어떠한 것을 하잖아요. 그럼 네. 아예 그 환경을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 가지고 정말 어떠한 그 뭐 장난감이라도 네. 그 이제 만약에 더 큰 게 이제 곰인형이 있다 그러면 네. 곰인형을 막 대서 곰인형 제가 이제 한 예를 들어서 네. 곰인형 대서 와 그러면 얘가 갑자기 울다가 깜짝 놀라는 거야.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네. 그 환경을 바뀌어지면서 아이가 그걸 쳐다봐. 야, 이 곰이 말이야 너에게 얘기를 해. 우리 티모에게 뭐라고 얘기하니? 그러면서 그때 얘기해. 그 환경을 바뀌어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가 우는 거에서 그걸 잊어버린다고요. 그러면서 네. 거기에 어디에 포커스를 할까요? 엄마랑 네. 곰이 얘기하는 거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게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이가 그 우는 거에서 그 스탑할 수 있겠죠. 멈추고 네.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왜 우는가 이거를 관철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욕구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이에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 다음 질문 뭐 있습니까? 네. 또 있는데요. 네. 이제 장난감을 망가뜨려요. 네네. 사온 첫날부터 망가뜨리고 그거를 집어 던지면 기분이 제일 좋은가 봐요. 네. 그리고 그 크레파스 같은 거를 이제 손에 잡히면 한두 번 그리고 부러뜨려보고 또 다른 거 가지고 와서 부러뜨려보고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그냥 구겨보고 싶고 그렇지. 이렇게 찢어보고 싶은가 봐요. 근데 이거를 어느 시점에서 그만하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종이에다 그림을 그리자 이렇게 할 때 엄마랑 이 어린 애기랑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박사님.
아, 좋은 질문입니다. 그 한 살에서 한 살 반 정도의 아이는요, 자기 음식이나 장난감이나 집의 일부 등을 그냥 만지고 찍고 책 같은 것도 그래요. 네. 매우 좋아해요. 네. 이랬을 때는 아이들에게요, 그 어렸을 때일수록 짝짝 찍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아이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어떤 분은 책을 찢을까 봐서, 야, 이제 책이 너무 귀중한 거예요. 너무 비싸게 생긴 이게 두껍거든요. 어린아이일 때는 얇은 종이로 하지 말고 두꺼운 종이로 된 그림으로 된 거나 이런 네. 것들을 이렇게 쭉쭉 입으로 빨아도 되는 거. 네. 그런 것들을 제가 사라 그러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애들이 오감으로 네. 테스트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네. 아이에게 어머 어떻게 될까 봐 장난감도 그냥 깨끗이 좀 소독해서 씻어서 그 막 뜯고 물고 막 이래도 될 수 있도록. 또 조금 크면요, 한 살 반 정도 되면은 아이들이 막 찢잖아요. 네. 그럼 신문지 같은 거, 노트 같은 거 이런 거를 놔둬요. 그래가지고 찢기 놀이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그 소금의 그 운동, 네. 소운동을 그 발달시키는 거라고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그 욕구 불만에서 또 하나는 그 뇌 발달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주의를 딴 데 돌리지 않고 그 뭐 망가뜨린다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물건을 망가뜨려서 곤란하다 하는 거 네. 하지 말고 어렸을 네. 때는 당연히 망가뜨려도 괜찮다. 네. 그런데 정말 이 아이가 어떠한 것을 아이에게 더욱 뇌를 발전하기 위해서 네. 그거에 더 신경 쓰시고 네. 정말 해 주셔야 돼요. 네. 정말 입으로 아이들이 정말 짝짝 목구멍으로 네. 넘어가지 않을 때 왜 네. 두꺼운 거를 하냐면은 네. 책들도 아이들 그림책도 두꺼운 거는 잘 씹어도 이게 네. 잘라지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하고 항상 눈여겨 봐야 되겠죠. 네. 예. 그런 거니까는 그냥 하도록 좀 내버려 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너무, 그러다가 네. 철들면 찢지 않겠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상상하는 게 그 어떠한 룰을 시켜야 돼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그러한 것들을 그 조기 교육이라는 게 그런 게 필요해요. 정말 무조건 한 살 전까지는 좀 얼라우드 하시고 네. 정말 충족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한 살 이상부터는 어떤 훈련의 기간이 들어가야 돼요. 그 훈련을 하는데 집에서 너무 뭐 엄하게 해서는 좀 위험하겠지만은 네. 어느 정도의 룰을 우리 집에서는 지켜야 되겠다는 거 하죠. 아이가 네. 그냥 뭐 그릇 같은 것도 막 던졌는데도 가만 놔둬두면 안 되죠. 네. 그런 건 안 된다는 걸 얘기해요. 네. 애들이 잘못한 거는 알아요. 벌써 네. 눈치를 벌써 보고. 그렇죠? 네. 그러면 돌을 막 던진다든지 막 네. 위험한 거를 한다든지 막 그 콘센트인가요? 네. 전기 같은 것도 막 장난하면서 아무데나 꽂고 막 이런 위험한 장난 어느 부모가 그러겠어? 칼 같은 거를 짚고서 막 노는데 그냥 놔두는 부모 있어요? 네. 아니죠. 네. 그런 것처럼 위험한 거는 하지 못하게. 네. 노할 때는 노해야 돼요. 네. 네. 근데 네. 어렸을 때 왜 그런 것들을 하냐면 그러한 것들을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종이 같은 것도 네. 많이 갖다 우리 하면 찍찍 놀이 안 하면 너무 좋아요. 제가 유튜브에서요. 네. 정말 뱁인데 네. 얘는 한 몇 개월밖에 안 됐을까요? 네. 아빠가 종이를 찢을 때마다 하하거리고 웃는 거예요. 그게 네. 너무 한번 보셨죠? 네, 저도 봤어요. 예, 저도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아이와 같이 그러니까 제가 눈이 얘기했지만 같이 놀아주는 거. 네. 아이와 힘들지만 네. 즐기면서 놀아주는 거 그게 아이에게는 가장 정서교육이 돼야지 네. 사회에 네. 나가서 커서도 네. 정말 훌륭한 성품을 가진 아이로 만듭니다. 어렸을 때부터 니글렉되는 그러니까는 그냥 돌보지도 않은 애들 있잖아요. 네. 제가 조선닷컴이라는 그걸 제가 카피해서 왔는데요.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뇌 성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12년 10월 29일 날짜인데요. 영국 데일리 메일에서 보도를 했어요. 이 보도에 따르면은 최근 미국
국립과학회 회원 인터넷판에서 사랑받지 못한 아이의 뇌가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거든요. 네. 그래서 UCLA 연구팀은요, 부모의 방치와 학대 속에서 자란 3세 아이의 뇌와 일반적인 3살 아이의 뇌 스캔을 사진을 비교 분석해 봤어요. 그 결과 부모가 잘 돌봐준 아이의 뇌는 아주 크고 잘 발달한 상태였지만 방치하고 학대를 당하며 자란 아이의 뇌는 작고 덜 발달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또 이런 아이의 뇌는 어두운 부분도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보살핌을 받고 자란 아이의 좌뇌는 잘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에 아이가 총명하고요. 사회성도 높아지지만은 그렇지 않은 아이, 정말 방치되고 학대받은 아이의 뇌는 그 영향으로 마약이나 또 마약 중독이나 폭력 범죄 등과 연관된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연구팀이 설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UCLA 알렌 쇼 교수는요, 부모의 보살핌과 뇌 발달은 아이가 태어난 직후부터 2년간의 큰 연관성을 갖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네. 2년 안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초기 2년 동안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면 뇌 발달이 근본적으로 저하될 수 있다고 밝혔어요. 제 이것 좀 보세요. 여기 보이죠? 네, 네. 3살 이 어린아이인데 하나는 이제 노멀이에요. 네. 이거는 extremely neglect 된 애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살핌 받지 못해. 얼마나 작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시커멓고 이렇게 되는 거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2살 미만의 잘못된 아이들. 네. 그러니까는 부모에 의해서 정말 학대당하는. 저는요, 그거를 봤어요. 유튜브에서 네. 그거를 또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갈까요? 네. 네. 저희 아이가 둘째가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빨리 타야 되는데 안 타요. 네. 얼굴 표정을 보면 난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음흠. 그렇게 안 타고 또 위험한 상황이 앞에, 그러니까 차기를 빨리 건너가야 되는데 그렇죠. 안 와요. 네. 그때 그 얼굴 표정도 난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그 표정이에요. 그렇죠. 그런 표정을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네. 짓고 있을 때가 있어서 네. 이제 일단은 잘 참는데 처음에 질문 드린 것처럼 잘 참다가 짜증낼 때도 있고 이런 순간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박사님? 그렇지, 아이들은요. 이 반항하는 시기가 온다 그랬죠. 네. 아이는 부모나 돌봐주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규칙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반항하는 존재예요. 네. 이럴 때는요. 야단치지 말고 자기 방으로 가서 좀 생각하게끔 해줘야 돼요. 애가 막 그럴 때 그냥 소리를 치면 너 말 안 들어? 그리고 네. 또 아니면 매를 친다든지 네. 하면 안 되고요. 네. 그래? 너 지금 네 방에서 지금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 잠깐 동안 생각할 여유를 줄 테니까 방에 들어가 있을래? 하고 얘기를 해주세요. 만약에 아이가 방에 가려고 하지 않으면요. 조용히 애를 데리고 가세요. 같이. 네. 방으로 끌고 가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안정될 때까지 같이 들어가면 무슨 일인지 말을 안 해요. 책을 읽어줄까? 우리 게임을 할까? 이렇게 말을 건네야 돼요. 네. 그 아이가 저기 그러니까 calm down, 그러니까 냉정해질 때까지 잠시 동안 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준다지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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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음 질문 한번 해보실까요? 네. 다음 질문은요. 네. 꽃을 보고 자꾸 꺾어요. 네네네. 이제 이걸 이렇게 하면 음흠. 저는 폴리스한테 잡혀가 이렇게 말할 때도 있는데 네. 꽃을 보면 자꾸 꺾어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갑자기 꽃을 너무 좋아하게 돼서 이웃집에 뭐 튤립이나 집 정에는 민들레 뭐 수선화 닿는 대로 막 꺾을 수가 있죠. 네. 그렇게 보면은 너무 엄마로서의 이웃집에 미안하고 그런 죄책감이 들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머니로서는. 만약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아이들 야단 치죠?
이제 야단 맞게 바로 직전까지는 나이스하게 이걸 꺾는 것이 아니다. 네. 꽃도 아프다. 네네네. 근데도 이제 아이라서 그런지 또 가서 꽃을 꺾어오고 기분 좋으면 여러 개 꺾어서 제 머리에 꼽으라고 갖다 아하. 주는데 이제 예. 절대 꺾으면 안 되는 꽃도 꺾어와요. 네, 그렇군요. 그럴 경우는요,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어요. 정말 아까 지금 말한 대로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아이에게 이렇게 한번 꼬집어요. 네. 팔을 한번 꼬집으면 아야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예, 꽃은 말은 하지 않지만은 그 굉장히 아프단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그러니까 우리가 네.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룰도 다 해야 되긴 하는데요. 네. 그걸 아직 모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말씀에 비춰서 그렇게 네. 하면 참 좋아요. 이 천지 네. 창조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자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해야 되진 네. 않아야 된다는 네. 거를 얘기를 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한번 해 봐요. 그럼 너 너무 아프지? 꽃도 네. 정말 아파. 어쩔 때는 피도 흘려 안 보이지만 여기 이렇게 진액이 나오지 아, 네. 이거는 하얗지만 이거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가 그런가 하고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꽃 나눠주는 것도 이쁘다. 엄마는 기분 좋지 어쩔 때 얘가 꽃 뜯어 주는구나. 네. 그런데 그럴 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엄마는 너무 좋은데 네. 이 얼마나 꽃이 아플까. 네가 만약에 엄마가 돈을 줄게 꽃을 사서 나한테 주면 되니 네가 모아서든지 이렇게 가져 하나라도 좀 난 그걸 너무 좋아한단다. 네. 이렇게 하면서 아이에게 그 마음을 보듬어 주면서 네. 이해를 해시켜주면서 이렇게 네. 얘기하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네. 꼭 그렇게 말할게요. 네. 엄마는 좋은데.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또 있는데요. 네. 문을 꽝 하고 다닐 때가 있어요. 그렇죠. 보니까 이제 그 소리가 재밌나 봐요. 네네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줘야 되겠기도 하고, 손가락이 잘못될까봐 정말 이렇게 막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 쾅 닿을 때 아이들은 재미있어서 할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네. 애들이 이제 청소년 되면요. 꽝 닿는 거는 지금 문제가 좀 큽니다. 네. 근데 아이들이 이제 난폭하게 막 닫으면서 할 땐 정말 문이 부서질 것 같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하는 것들은요. 어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제가 큰 아이들의 그거에 대해서 문을 닫고 들어갔을 때 그거는 좀 나중에 다룰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어린애들이니까 이거를 놀이로 한번 하는 거 참 좋아요. 아이들이 네. 열고 닫고 네. 이렇게 하면서 그 방법을 올바로 가르치면은 이 난폭하게 하는 게 왜 나쁜지 그래서 그런 흥분에서 아이를 벗어나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 이런 많은 종류, 그러니까 문에는 여러 가지가 종류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닫는 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돼. 아이들은 처음부터 사실 훈련에 따라서 만약에 부모가 아빠가 문을 쾅쾅 닫고 있다면은 아이들은 반드시 똑같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에서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킬 때 그러한 조용조용히 닫는 거 이런 것도 다 훈련이겠죠. 네. 네. 그럼 다음 한번 할까요? 네. 이거 정말 저한테 고민이었었던 고민도 되고 정말 속이 많이 상했던 것이 저희 큰아이가 2살, 3살, 4살 이때부터 잘 먹질 않았어요. 네. 이제 보니까 목에 편도가 너무 부어서 잘 안 먹었었던 이유도 있는 것 같은데 음식을 가지고 장난만 쳐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그래도 좀 먹기는 하는데 둘째가 또 그 나이가 돼서 이제 장난만 치는 시기가 또 오는 것 같아서 좀 미리 좀 겁도 나고 그런데 이제 박사님한테 여쭤보면 답이 다 나올 것 같아요. 알려주세요. 아이 우리 저기 그 윤집사님은 어떻게 아이를 이거 음식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음식 네. 때문에 아이들의 먹는 것 때문에 참 문제를 많이 좀 속상해 하시는 분은 많아요. 저희 네. 동생의 그 애들도 애들이 다 커서까지 이렇게 막 다니면서 다 먹여주더라고요. 네. 어머 나 너무 놀랬는데 그러한 습관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되었기 때문에 안 먹을까 봐 그거 네. 진짜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요.
이게 그 아이가 달라졌어요. 저도 몇 번 봤는데요. 거기에도 네. 나오더라고요. 네. 게임을 통해서 아이에게 그 음식 먹기 게임 있잖아요. 네. 그거를 통해서 많이 아이들이 바뀌어지더라고요. 네. 같이 요리를 해가면서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잘 먹게 안 되잖아요. 안 먹는 애들. 음식으로 네. 장난만 치고 막 그냥.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 커서 막 우리 그 유태인들은요. 네. 어렸을 때 아이들이 막 장난치잖아요. 그러면은 네. 이제는 딱 그 하이체어 애들이 앉는 체어에 딱 앉혀놉니다. 네. 그래서 그 유태인 엄마가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면요. 음식을 갖다 놔요. 근데 네. 어른들하고 다 있죠. 또 자녀들이 거기 앉아서 먹는데 그 아이는 음식 갖고 장난쳐요. 네. 그런데 그 엄마가 계속 장난치면 또 갖다 놔요. 언제 또 갖다 놔요. 그게 네. 6개월간 가도 계속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럼 아이가 음식은 장난치지 않는 거구나. 이게 배운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배우게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해요. 그 네. 어린 애들도 네. 하이체어 앉아서도 네. 뭐 몇 개월짜리 애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은 막 줌을 놓고 막 난리잖아요. 네. 그건데 다 앉아서 음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애가 네. 그렇게 해도 조용히 야단 안 쳐요. 네. 그 엄마는 갔다가 네. 또 새 거를 갖다 주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그거를 이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 참 감명 깊게 네. 읽고 들었는데요. 네.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이 장난칠 때는 음식 먹기 게임을 생각하면 참 좋겠고요. 네. 음식 놀이 같은 게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둘째가 네. 이제 세 살 돼 가는데 네 살 차이 나는 형을 때려요. 이게 하지 말라고 해도 어쩔 때는 둘째가 더 힘이 세서 그런지 그래요? 네. 때리고 상대적으로 첫째는 애가 마음이 좀 착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맞고 저한테 와서 울면서 동생이 때렸다고 그렇게 하고 근데 또 나중에 보면 형이니까 또 때리고 때리고 있더라고 둘이서. 그래서 차에 타면 아까 동생이 때렸어. 그러면 이제 동생도 이제 말 시작해서 아까 형이 나 때렸어. 이렇게 하는데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잘 때려서요. 어떻게 네. 해야 할까요, 박사님? 그래요. 만약 아이가 이렇게 때리는 걸 재밌어하고 막 그냥 때리는 것을 일종의 게임처럼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그만해. 그만 못 떠?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요. 아이와 그러한 게임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사람은 공처럼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공놀이를 해서 네. 그렇게 이제는 어떤 다른 게임을 통해서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특별히 때리는 거 있죠. 네. 작은 애가 큰 애를 못 살게 그릴 거예요. 네. 그럴 경우는 좀 쉽게 할 수 있죠. 큰 애가 아무래도 덩치도 크고 여러 네. 가지. 그랬을 때는 뭐 형이 어떠한 그 알력을 쓸 수가 있을 거라고요. 네. 그랬을 때 애가 또 작은 애가 앵 하고 울고 오잖아요. 네. 아이들은요. 계속 싸우면서 큰다 그러잖아요. 네. 자연히 싸웁니다. 우리 애들도 싸웠으니까요. 어렸을 네. 때는 그렇게 하지만 지나칠 경우는 위험해요. 네. 저희는 한 예를 들어서 태권도를 가르쳤어요. 네. 그리고 박싱 이거 있잖아요. 네. 그걸 두 개를 사가지고 둘이서 우리 두 살 차였거든요. 좀 커도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너네 거라지로 가라. 둘이서 실컷 싸우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는 안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으니까 네. 좀 한번 시도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우리 둘째가요. 불을 이렇게 켰다가 껐다 하는 걸 이제 어릴 때부터 배워서 할 줄 알면 잘한다 했는데요. 이걸 계속해요. 그리고 또 하나 네. 같이 그리고 또 이제 입속에다가 자꾸 뭘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슬 같은 거 근데 분명히 이게 목구멍 사이즈보다 크긴 하지만 그런 걸 입에다가 담고 있어요. 여러 개를 아주 위험하죠. 그렇죠. 네.
그래요. 그 아이들이 그안 된다고 해도 이런 불키는 건참 재밌잖아요. 환해졌다, 껌해졌다. 그럼 네. 계속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엄마는 굉장히 또 짜증낼 수 있어요. 물론 전기세도 나가겠지만은 네. 그런데 아이들은요, 이 호기심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 호기심이 만족될 때까지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러한 놀이를 게임 그거 하는 쪽에 할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얼렸다가 뺐다가 하는 그 스위치, 그러니까 네. 스위치에 대한 그 게임기를 좀 사주면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켜지고, 왜냐하면 켰다 보면 그 불이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형광등 아닌 그 네. 배럴이로 하는 그런 전구 같은 것들을 이제 스위치 올리고 내리고 그렇게 하면은 아이가 올라가면 켜지는구나, 내려가면 꺼지는, 이것도 하나의 배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충족시키고요. 또 네. 입속에 뭐든지 놓는 거는 참 위험해요. 네. 그래서 안대의 의미가 아이에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네.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네. 뭔가 테스트하고 싶고, 왜냐하면 사탕 같은 거 이렇게 들어서 네. 달달하니까. 네. 그래서 엄마가 지나치도록 안대라는 걸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요. 여기서 네.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네. 구슬 같은 거요. 네. 그러니까는 그 입은 사탕도 그래요. 네. 사탕조차도 먹다가 저희 아들을 한번 걸려가지고 아주 경막바로 병원 네. 갔는데, 마침 이거 가슴을 쳐가지고 이제 어. 내놔가지고 다행이었죠. 네. 너무 그때 깜짝 놀랐어요. 네. 자기도 모르게 이제는 넘어가. 애들 장난치다가, 그러니까 그런 조그만 구슬 같은 건 어렸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요. 작은 장난감 같은 것도 위험해요. 그러니까는 좀큰 것들 하고요. 네. 애들은 무조건 입에 넣는다는 거, 네. 그것 좀 알고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오감가는 촉각, 뭐 후각, 또 테이스트하는 거, 시각, 시각, 미각. 미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아이들이 후각, 뭐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테이스트할 게 놔두는데, 위험한 거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어요. 좋아요,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 네. 무조건 아니요라는 것만 하지 마시고 그런 네. 것들을 아이에게 알려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첫째는 아니랬는데, 네. 둘째는 꼬집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자. 이제 돌을 가지고 놀면, 그거를 이렇게 돌을 여러 개 들고 이렇게 던지는데, 또 놀이터에 가면 모래를 집어서 이렇게 던져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 눈에도 들어가고, 지나가는 모르는 아이 눈에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주 그럴 일은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두긴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말은 해줬는데도 또 놀이터에 가면 집어서 던지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이들이 이제 남을 꼬집잖아요. 네. 분명한 이유도 없이 누군가를 꼬집고, 또 그런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네. 그랬을 때는 그 아이들이 똑같아요. 아까 지금 무는 것도 똑같은데, 이렇게 꼬집혔을 때 상대방이 아프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돼. 그 아이가 아프다는 것을 이 아이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네. 그걸 강조를 해주셔야 돼요. 저 네. 아이가 네가 꼬집음으로써 아프다, 때림으로써 아프다, 또 돌을 던짐으로써 맞으면은 아프다, 이런 네. 것들을 아이에게 인식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그걸 스탑할 수 있어요. 저가 네. 꼬집으면은, 꼬집는 것 같은 거는 한번 엄마가 한번 꼬집어 보고, 그럼 너 아프니? 굉장히 아프지? 네. 조금 더 세게 거면 아파요. 네. 그러면 네가 꼬집을 때그 상대방 친구가 얼마나 아픈지 아니? 그러면 널 좋아할까? 네.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 계속. 네. 네. 그 남을 꼬집는 대신에 손가락과 손으로 이런 빨래 집게 집는 연습을 시키는 거 좋아요. 아, 그런 게임을 네. 또 이제 한번 우리가 찝는 거보다 한번 네. 이거 한번 해볼까? 네. 그래서 다른 자기 방어 방법이나 남을 꼬집지 않고 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아. 아이에게 가르치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돌을 던지는 것 말이에요. 아이들이 작은 돌을 찾아서 한개 또는 손에 가득 쥐어서 또 모래를 집어서 갑자기
다른 아이를 향해 던져요. 그럼 정말 어때는 눈을 못 뜨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이런 하나의 호기심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어떤 네. 애들은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어떤 장난기가 심해가지고 막 그렇게도 하는데 네. 아이는 잘 던지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네. 어떨 때는 아무 뜻 없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되는지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그냥 던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안전 놀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가. 네. 네. 그래서 왜 돌을 던지면 안 되는지 예,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막 위험한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네. 그런 거를 깨우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 놀이를 안전한 놀이를 해야 된다는 거 가르쳐 두는데 네. 이런 놀이를 또 할 수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자꾸 했을 때 잘 던지는 연습. 그러니까 농구 네. 조그만 농구공으로 조그만 이게 던져서 들어 바스켓에 들어보내게 하고 또 쓰레기통 있으면 거기에 던지게 하고 네. 또 이런 거로 아이들에게 충족할 수 있도록 네.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제 엊그제 네네. 저희 큰아이가 너무 소중히 여기는 자, 큰아이의 한 살적 사진을 둘째가 가위로 열심히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큰아이가 이제 자르지 말라 그래도 듣지도 않고 이렇게 자르는데 아이가 정말 많이 자르고 싶은가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종이를 줘서 자르면 자르라고 시키면 그건 잘 안 자르고 남의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자꾸 자르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른 집에 가서 만지면 안 되는 것들 네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아이도 알 것 같은데 네. 그걸 자꾸 만져요. 네. 그리고 뭐 뭘 사러 가면은 이거는 물건을 파는 거니까 만지면 안 돼. 그러면 그걸 만지고 있어요. 네. 계속 말을 해줘도 자꾸 만져요. 그렇죠. 네. 그래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어렸을 때 소근육 발달을 위해서는 이게 그 발견하면은 만지는 즉시 또 자르려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네. 그랬을 때는 소근육 운동을 위해서요. 가위나 이런 거. 가위도 이렇게 위험하지 않는 가위들이 있어요. 어린애 맞는. 네. 그런 가위 사용법을 가르쳐주면서 네. 아이들이 그렇게 자르거든요. 예, 제가 이제는 2.5세, 3세 미만의 아이들, 3세까지 그렇게 하면서 그런 과일을 줘요. 그럼 네. 자르는 아이들은 이게 소근육이 빨리 되면은 이게 뇌에 네. 발전을 그 자극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는 그거를 좀 주셔서 사용하게 하시고 또 아주 능숙하게 종이를 자르지 않는 아이에게는요. 자르지 못하는 애들은 점토 있죠? 진흙 네. 점토 네. 가지고 놀게 하면 참 좋아요. 네. 그러고 나서 뱀이나 뭐 토끼나 어떤 동물의 모양을 해서 그걸 자르게 하면 쉽게 잘라져요. 아, 종이보다 네. 더 빨리 잘 자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스파게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자르면 더 잘 잘라져요. 네. 종이보다 훨씬 그 가위가 위험하지 않는 가위면서 그렇게 자르고 싶다는 아이의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자르지 마라 하지 않고 네. 자르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소근육을 발전시킬 수 있고요. 조금 애들이 크면요. 애들이 막 운동할 때는 대근육 운동. 그래서 대근육 운동을 위해서는 파괴 가서 많이 놀려주시면 돼요. 네. 정말 여러 가지 기구 있잖아요. 미끄럼틀도 있고 네. 철봉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거기에 네. 보면은. 그거를 운동시키면 돼요. 거기에 뭐 농구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네. 대근육 운동을 시켜요. 소근육 운동, 대근육 네. 운동. 그러므로써 아이들이 운동해서 하면서 이 뇌가 발전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애들이 막고 던지잖아요. 네. 그 옆집에 우리가 놀러 갈 때도 참 그 잘 가지 않게 되잖아요. 뭐 이렇게 네. 만지다가 부셔지고 하면 얼마나 네. 미안해요. 그래서 값비싼 장식물 같은 거를 멋대로 만지고 막 그냥 그러는데 마구 만질 때 이럴 경우에 아이들이 만지진 않아야 된다는 거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아이에게 얘기 이렇게 만약에 가서 이렇게 일단 만져봄으로써 아이에게 호기심을 충족되게 하고요. 아이에게 이게
이분에게는 아주 소중한 거다. 네. 어, 그리고 또 집에서 값비싼 거 있으면 이거 깨트리면 굉장히 중요한 거. 근데 어렸을 때는요. 네. 값비싼 거 이렇게 널려놓지 마세요. 어, 이렇게 감춰둬야 네. 돼요. 사실은. 네. 네. 그래놓고 애한테 만지지 말라는 건 애한테 너무 곤욕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어렸을 땐 되도록이면 남의 집도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유태인들은. 아. 왜냐하면 그렇게 아. 실수를 네. 할까 봐. 네. 아이들에게 그런 자유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막잖아요. 네. 호기심을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뇌의 발전에서 그거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막아버리 노노노 했으니까 네. 이게 안 발전이 안 되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정말 자연으로 나가서 모든 네. 걸 만지고 뜯고 뭐 네. 모든 거를 충족시켜 만족하면 충분히 아이의 욕구를 충분하게 해주면은 만사 오케이예요. 아이들의 네. 뇌가 얼마나 발전하는지 모릅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네. 에, 있어요? 마지막 질문을 하나 하죠. 네. 네. 질문 또 있습니다. 네. 어, 주스 우유 같은 거를 네. 먹다가 바닥에 붓고 그걸 또 손으로 이렇게 막 찰싹찰싹 때리면서 장난을 쳐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그 유리를 방금 닦아놓거나 쇼윈도우에 가면 거기다가 낙서를 해요. 그렇군요. 이제 박사님 말씀 들으면 이 호기심을 그렇죠. 막지 않으면서 이 아이를 가르치긴 해야 할 텐데 어, 좀 난감할 때가 있어요. 어, 제가 그렇죠. 어, 항상 하는 건 그 음식 가지고 장난치고 하면은 또 어떨 때는 장난만 치고 먹지 않는 애들은 엄마가 조금씩 하라고 먹여보라고 막 그냥 따라다니면서 하듯이 네. 이거 애들이 엎지르고 그냥 장난만 치고 뭐든지 주스나 우유 등을 부엌 바닥에 엎지르고 흘러놓고는 그걸 손으로 먹여 찰싹찰싹하면서 장난치는 거잖아요. 장난치는 데 빠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럴 때는요 장난치게 해둬야 돼요. 저는. 어. 그런데 그 장난을 어떻게 예, 해야 되냐면은 엄마가 어, 그 봤을 때 아, 좀 저기 하잖아요. 그럼 네. 아이에게 이제 그 어, 세수대야 같은 거를 줘요. 그럼 네. 물을 넣고서 거기다 깔때기도 넣고 깔때기 놀이도 하고 손으로 찰싹찰싹 하게끔 해요. 항상 아이에게는 그 욕구에 대해서 호기심의 욕구에 대해서 뭐라고요? 네. 충분히 만족시켜라. 네. 이겁니다. 네. 네. 그랬을 때 아이에게는 가장 큰 그 어, 그 뇌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멈추지 말게 노하지 네. 마시고 하게끔 네.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많은 책들이 있어요. 여러 네. 가지. 그래서 그러한 놀이를 네. 어떻게 아이들에게 잘 할 수 있나 또 놀이를 하게 된 컵을 어떻게 잘 질 수 있나 부엌 바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나 저는 그래요. 부엌에 예, 그 그릇들 다 꺼내놓고 땡땡거리고 하는 어. 거 부엌에 진짜 걔네들 설거지하자 다 꺼내놓고 하게 내버려 두라 그래요. 네. 그렇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이들에게. 그게 충족이 되면요. 어. 안 해요. 아. 큰아이들 그렇게 꺼내놓고 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요. 안 하죠. 네. 큰아이 그 노아합니까? 아니요. 안 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아이가 김서린 유리에 낙서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정말 어쩔 때는 잘 닦아놓은 그 창을 닦아놨는데 아이가 막 그냥 거기에 발견하고 낙서를 해버리면은 좀 기분이 언짢았죠. 그리고 막 손가락으로 그림 그리고 뭐 크레용으로 그린다면은 네.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그랬을 때는 어, 유리창이 아니라 종이에다가 그러니까 손도장 같은 거 우리가 하잖아요. 아, 페인트 네. 어, 핑거 페인트 프린팅 네. 하면서 그런 것도 하고요. 그 그림을 그리게 하고 발에다가 페인트 칠해서 발 페인트를 하고 너가 지금 어, 한 살인데 이렇게 컸구나. 두 살일 때 에, 손이 요만해 저희는 다 그런 걸 했어요. 네. 그럼 물론 제가 프리스쿨 선생이었으니까 이게 그런 때마다 아이들에게 그 어, 프레임을 넣어서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서 그 시도 써주고 하면서 네. 하는데 어렸을 때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못하게 하지 말고 네. 낙서를 못하게 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프린팅 그러니까는 발에다가 페인트를 쫙 칠해요. 네. 그런 다음에 그 종이를 놓고서 딱 찍어보세요. 야, 너 한 살짜리 때 이랬다? 두 살짜리 이랬다? 3살짜리 있어요? 해봤어요? 못해봤죠?
있죠. 혹시 있으면 참 좋은데 네. 그렇게 함으로써 애가 어, 내 손이 네. 이렇게 점점 커졌네. 어. 어머 너 손이 이렇게 커졌다 하면서 네. 그거 보여줄 수 있고요. 네. 아이들에게는 무궁무진한 그 같이 게임을 하면서 노릴 수 있는 많은 것이 있답니다. 네. 네. 오늘 참 질문도 여러 가지 재밌었고요. 좀 많이 좀 느낀 게 많습니까? 배운 게? 네. 네. 어때요? 이런 것들을 실생활에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포인트들이거든요. 네. 근데 박사님한테 여쭤보고 나니까 이 아이들의 호기심이 충족되어야 하는 거를 그렇죠. 저의 일상에 집안일이나 뭐 해야 할 일하고 맞바꿨던 순간들이 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유, 진짜 많이 배우셨네요. 정말 네. 이렇게만 하면은 정말 훌륭한 아이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만나서 참 좋은 질문과 우리 같이 나누고 시열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예,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소피아 신박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 이 방송은 플러턴에 있는 애니멀 메디컬 클리닉에서 제공하였고 전화번호는 714-990-1411입니다.